베끼지 마 이거. 다 맞춰도 돼? 진짜 미안한데 글씨를 못 느꼈어. 글씨가 느껴 글씨가. 어 글씨를 못 느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건 TV의 양지경 회계사입니다. 김기현 회계사입니다. 네 권순환 회계사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이 영상이 아마 2월 27일에 올라갈 예정이거든요.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실까요? 회계사 1차 시험 보는 날이에요. 세 분 보신 지 꽤 됐잖아요 시험을. 오래됐죠. 많이 됐지. 수험생의 심정을 좀 까먹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기억해. 자료를 하나 준비해볼게요. 잘했어. 88만원 세대 소망을 말한다. 불안 속 새날 정규직으로 살고 싶어요. 이게 몇 년도 기사예요? 2008년도. 새해 첫 태양도 떠오르기 전이었지만 김규현씨 고려대 국문과 24살 어렸네. 김규현씨는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다. 오늘도 어김없이 도서관으로 향했다. 1년째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는 반드시 붙어야 된다. 1년 공부하고 붙을 생각을 하고 있었네. 나는 궁금한 게 왜 한 거예요? 아니 그때 기억나는 게 도서관에 진짜 새벽에 가고 있었는데 잡혔어? 어느 분이 오셨어. 아 현장에 이렇게 진짜 나 모르는 사람이 와서 왜 이 꼭두 새벽 1월 1일이었을 거야 아마 제 기억에. 1월 1일에 잠깐만 뭐 물어볼 게 있다고 하면서 요거 물어봤었던 것 같아. 회계사님 되게 그래서 1월 1일부터 열심히 공부하시고 치열하게 준비하셨었던 것 같은데. 아 뭐 다 열심히 하죠. 세 분은 그러면 시험 한 번에 다들 붙으시는 건가요? 2차까지 한 번에 붙은 사람 없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1차, 2차를 모두 다 한 번에 붙은 사람도 있긴 엄청 소수고요. 저희는 그런 사람 없지. 1차는 한 번에 붙었어. 1차는 한 번에 붙었어. 1차 한 번에. 1차는 셋 다 한 번에. 여기서 근본이 있네. 혹시 그 시험 보던 날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하죠. 어떠셨어요 그때? 난 시험 보던 날은 잘 기억 안 나고 전날에 잠이 너무 안 오는 거야. 자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 원래 잠 몇 시간 자야 돼? 잠 진짜 한 8시간씩 자고 이랬는데. 그래서 속으로 진짜 X됐다 진짜. 근데 뭐 굳지. 저는 그거 확실히 하는 게 월드컵이 2010년도였나? 전날 잠을 자야 되는데 우루과이전이었어. 16강전. 뭐 그때 이동국이 막 골 못 넣고 막 이래가지고 아파트 막 소리 쫙 지르고 이래가지고 잠 깨고 막 이랬었어. 또 못 넣었어? 그때 못 넣었어. 세 분은 다 자신은 있으셨어요? 붙을 자신? 숙소를 풀면 또 되게 풀어봐 일단 하고 싶은 말 다 해봐. 1차는 이제 붙었어요. 2차가 이제 다섯 과목이잖아요. 다섯 과목인데 이제 회계사 시험이 약간 좀 특이하게 2차를 부분 합격이라고 해가지고 떨어지면은 그것만 보면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2차 볼 때 네 개가 붙었고 하나가 남았거든요. 회계학. 회계학 남았는데 공부 잘했네. 사실 그 회계학이란 게 시간만 보면 다 붙는 거잖아요. 그렇지. 회계학이 엄청 어렵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변수가 좀 변수가 적은 과목이긴 해. 저는 솔직히 뭐 한 게 회계학 나왔을 때는 그냥 뭐 그때부터 합격을 한 걸로. 어차피 난 회계사였다. 수능 치고 대학교 갈 때부터 회계사 생각을 하던 사람이야. 약간 우리 둘은 그런 거 몰랐어. 그런 거 없었고 고등학교 때 블랙박스라고 그 있었거든. 학습지가 그러니까 있었어. 문제집 있었는데 거기에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뭐 진로 그런 게 있었어. 그것 때문에 있었어. 그때 이제 보니까. 뭐 회계사 이름이 좀 멋있는 것 같더라고. 그런 게 진짜로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때부터 뭐 저는 이제 저는 시골에 살았으니까 주변에 이런 좋은 해줄 사람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뭐 그때부터 회계사 한번 해보자. 그래서 대학교도 거기에 맞춰서 갔고. 그래서 건 회계사는 남자 나이로 26살에 회계사 최종 합격이었으니까 엄청 빠른 거였어. 우리 동기 중에 제일 어렸을 거야. 맞지? 그치. 군필 26에 최종 붙었으니까 진짜 빨리. 만약에 회계사 시험에 떨어졌다. 그러면 뭐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그거는 우리가 맨날 술먹고 산 얘기가 있어요. 여기가 어디였지? 그 적당한 그 중견기업이 있어. 지금도 취직이 물론 어렵지만 우리 때도 되게 어렵다 그랬었거든. 저는 대기업은 못 갔어요. 왜냐면 학점이 엄청 안 좋아가지고. 근데 학교가 좋으니까 학교 이제 빨로 뭔가 이제 대기업 계열사 정도 가지 않았겠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지. 회계사 시험 1차 날에 맞춰서 이 영상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차 시험에 무슨 과목이 있는지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1교시가 경제랑 경영이었어. 그리고 2교시가 세법이었나? 이게 두 개씩 봤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말씀하신 거. 맞아요. 1교시가 금융학, 그리고 경제학. 2교시가 상법, 세법, 개론, 그리고 3교시가 회계학이거든요. 맞아요. 그 어떤 과목이 제일 자신 있으셨어요? 사실 다 있었지. 농담이었고 그때 자신했었던 건 제가 경제학과여가지고 그래도 나름 이제 학원에서 배우는 경제학 이런 뭐 수험서보다는 좀 더 깊게 어쨌든 공부를 해서 경제학이 그래도 제일 자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과가 세무학과다 보니까 뭐 세법
자신 있었어요. 실제로도 자신 있었어? 우리는 이제 비전공자니까 학원에서 나온 커리큘럼을 따라갔을 거고 학교, 여기는 학교 이제 수업 때 그걸 배워. 그러니까 너랑 너랑 치면 풀어. 그러니까 그거를 시험 문제 풀어. 이렇게 자신 있는 방법들을 몇 개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 풀어보라. 아 대박. 출 문제 1번. 좋아 좋아. 아 준비 많이 하셨네. 아 이런 거 왜 했어? 베끼지 마 이거. 다 맞춰도 돼? 진짜 미안한데 글씨를 못 읽겠다. 글씨가 안 읽혀 글씨가. 어 글씨를 못 읽겠다. 이런 시험 글씨가. 원래 시험 볼 때 한 문제당 몇 분 정도 소요해야 돼? 이러면 다 틀린 거야. 이미 우린 탈락했어 지금 이미. 아 이 경영학은 진짜 모르겠다. 정답 불러드리겠습니다. 채점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경영학 4번. 오 4번? 아 오. 틀렸다. 3번. 그치. 네. 경제원론 내가 풀었어. 아 풀었어? 어. 아 진짜? 진짜. 3법의 5번. 아 이제 틀렸어. 세법개론 5번. 오 맞았다. 맞았다. 세계학 2번. 그치. 아 맞았어. 하나 틀렸다. 오 4번. 나 전부 되게 잘하는 거야. 4번을 다 찍었거든요? 다 이거 보고 풀었어. 아 내가 맞았다고 생각한 건 맞았고. 4개를 맞았어? 이거 두 개는 몰랐어. 이거는 틀렸고. 하나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어, 나 경제학은 실제로 이렇게 방정식 써가지고 모르는데. 아, 나는 아예 건들 생각도 안 했는데. 이걸 안다고 경영을 잘하는 건 아니야, 사실. 이게 오랜만에 풀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이런 거 하신 분은 다르다. 근데 그건 있어요. 회계사 시험이 이제 1차는 좀 그런데 2차 시험과 실무는 생각보다 많이 연결돼 있어요. 네. 네, 그게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나 공무원 생활은 아예 관여도가 엄청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회계사 시험은 보고 나서 그 공부한 게 실무에서도 꽤 많이 있어요. 수험생 시절을 돌이켜보았을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생각보다 너무 빨리 까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과목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를 처음에 이제 회계 원리를 듣고 경영학, 경제학 그 다음 걸 듣고 다시 회계 원리로 왔는데 너무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는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까먹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절대적인 양이 엄청 많아요. 옛날에 내가 집 정리하면서 책 한번 쌓아본 적이 있었는데 공부했던 책 거의 엄청 키는 훨씬 넘어가거든요. 양이 되게 많아서 지금 말한 게 돌아서면 까먹고 맞아요. 돌아서면 까먹고 그래서 이게 시험이 이때 치면은 이거를 다 모아가지고 한번 쑤셔놓고 가서 풀어놓고 다시 까먹어야 돼. 맞아 맞아. 휘발성이 되게 가능하지. 근데 모든 시험이 그런 거 같아. 한 10년 전 정도니까 다들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요즘 뭐 인강이라던가 그게 많잖아요. 그 시기에는 어떤 메타가 가장 유행했어요? 아, 요거는 뭐 각자 얘기 한번 썰을 풀어보시죠. 어디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저도 인강. 저도 인터넷 강의가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학교 도서실 그리고 고시반이라고 있었어요. 외부 학원은 잘 안 다녀요. 저는 일단은 실강을 들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아 진짜? 아 그걸 가서? 의경영 아카데미. 아. 저는 무조건 인강으로 인강 두 배속 두 배속 최대한 효율적으로 도서관만 가고 방학 때는 시골 내려가서 이제 집에서만 공부하고. 그럼 그 수험생 시절만 하시더라도 직접 회계법인을 차릴 거라고는 생각 못 하셨겠죠? 1도 안 했어요 저. 야망 있으신 분이신데? 아니 있었나? 학교 다닐 때 그 뭐 리더십 프로그램 이런 게 있었어요. 그때 내가 10년 뒤에 뭐 하고 있었을까 이거를 그때 내가 회계법인 대표였던 것 같아. 아 진짜로? 어, 진짜로. 회계법인 대표에 자식 두 명인가 세 명인가 딱 있었고. 아 꿈을 다 이루셨네. 요새는 그런 것도 많더라. 수험생인 브이로그 이제 찍어서 유튜브 올리고. 그러니까 회계사 시험 준비생. 용납이 안 되나 그런 거?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저희가 이제 8시에 올리니까 수험생들이 이제 시험 보고 집에 와서 아 채점 그 맞아요 채점도 바로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채점 바로 하나요? 네 바로 나오죠. 바로 나왔던 걸로 맞죠. 기억하는데 시험지 갖고 올 수 있었나? 갖고 올 수 있었어. 갖고 올 수 있어. 왜냐면 난 시험지 아직도 다 있어.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2차 시험을 바로 준비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 맞아. 다음날부터. 맞아. 그래서 그 회계사 1차 시험에는 없는 과목이 2차 과목에 있는 게 회계 감사라고 있고. 맞아. 그래서 1차 시험 끝난 다음에 한 3월쯤부터 그 감사책을 들고 다니면 그걸 그 들고 다니면 간지야. 그게 간지야 약간. 어? 쟤는 1차 붙었나 보다. 약간 이런 게 있어. 수험생들한테 응원의 메시지 간단하게 하나 해주시고. 이렇게 꼰대 소리긴 한데 이거 합격하고 나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 합격하고 나서부터 시작이고 저도 갑자기 옛날에 그 고생했던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갑자기 울컥한데 조금만 더 고생하시면 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는 장담을 못하겠는데 스타트할 수 있는 카드는 가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차를 붙었으면 하루라도 빨리 내일 당장 가서 회계감사 책을 사라. 1차를 떨어졌으면 내일 당장 다시 회계학 책을 사라. 쉬지 말고. 왜냐면 이게 떨어지면은 안 돼. 이게 맞아요. 되게 슬픈 시험이에요. 수능이라는 거는 연대도 갈 수 있고 뭐 한양대도 갈 수 있고 이거는 합격이냐 아니냐의 문제 딱 두 가지 결정만 나와서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됩니다. 단기간에 승부를 봐야 됩니다. 이거는 아, 길어지면은 아, 슬퍼져요. 슬퍼져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집중해서 할 때는 진짜 열심히 하시고 딴짓 하지 말고 댓글도 달고 그래도 붙으면 엄청 좋은 자격증인 건 맞으니까 본인을 믿으시고 끝까지 꼭 거기 미성 가서 수습하고 여기로 오세요. 여기 말한 데가 없어. 진짜로 저한테 오세요.